잠재운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라르고의 의미처럼 여행을 여유롭게 풍성하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에서 많이 바뀌고 있어.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구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 아, 춥다.
자유시간, 자유시간, 휴식시간, 자유시간 미니, 미니 휴식시간. 아이고. 아. 치니까 또 춥네. 아. 현재 고도가 822m, 4시 44분. 지금 1시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야, 꼭대기까지는 몰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산이라. 임도가 나와버리네. 이상한 데로 와버렸어. 아, 오늘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두워지는데 이제 캠프 사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지금 일단 물은 확보됐고 임도라 계곡에서 이어져서 정상으로 이어질 줄 알았더니 결국 임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아휴, 여기서 길가에서 여기 길에서 자면 잘못하면 임도 작업하는 차량이 새벽에 움직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넓은 쪽 지금 캠프 사이트 넓은 쪽을 지금 찾아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오늘 산 꼭대기인 줄 알고 올라왔다가 임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날은 어두워지고 어쨌든 잘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높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980m입니다. 해발 980m. 아이고.
앵미리입니다. 앵미리. 양미리? 아, 좋다. 오늘 너무 헤맸어요, 오늘도. 임도까지 갔다가 다시 백도 해가지고 계곡으로 들어와서 물 있는 데서 지금 취소하면서, 사이트를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끓여볼까. 라면은 역시 쌈양라면. 라면이 생각날 때 쌈양라면. 자, 라면 투하. 건더기도 투하. 라면이 빨리 이거
커.
잎사귀가 잔뜩 묻었네.